법무부에서 그 법원 판결에 나오는 정도로 특갈비서를 내겠다 하셨는데요. 저희 법사위 우리 결산 소위에서는 그각 지청에 배분된 그 특갈비 항목과 그 내용을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법원 판결은 그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 제출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 법사위에서 제출 요구하는 것은 결산 심사를 위해서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면밀히 살피기 위해서 제출 요구하기 때문에 법원 판결의 취지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법원 판결보다 더 결산 심사를 하기 위한 그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요청드리고 좀더 전향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뭐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 그 말씀하시는 부분에 충실히 따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원장님. 예. 감사원의 특갈비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네. 감사원 특갈비 규모 금액. 특갈비요? 네. 근데 저희들 한 15억 정도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예. 규모 확인해 주시고요. 15억 정도 됩니다. 예. 네, 아까 원장님의 말씀이 감사원의 특갈비는 수사와 정보 활동 등에 사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반적으로 수사 정보 그러면 활동에 쓴다고 감사원은 해서 어떤 명목의 특갈비 저희들은 정보 씁니까? 활동에 정보 활동이 감사 어떤 정보 수집 겁니까? 활동에 예? 정보 활동이 어떤 겁니까? 감사 활동 수집 활동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저희들 뭐 여러 가지 글쎄요. 어떤 식으로 하는 게뭐 그럼 뭐 직원들이 미행하고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예. 하나요? 아니요. 여기 이제 제보자들 만나서 얘기를 듣거나 뭐 제보자들 이렇게 만나는데 특갈비가 어떻게 쓰이나요? 뭐 글쎄요. 그건 뭐 사람마다 틀리겠죠. 직원들의 지금 행태에 따라서. 감사원은 검찰과 달리 수사와 달리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감사원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무원으로 대상을 하고 그 감사를 하는 방법은 공개적이고 그리고 자료도 검찰의 경우에는 압수수색하기 때문에 수사의 밀행성, 보완성을 요구하지만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타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의 경우에는 이런 보완을 유지하고 밀행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아, 그렇지 그리고 않습니다. 정보 활동 경우에도 방금 질문을 드렸지만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제보자랑 활동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돈이 든다는 거예요? 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를 대상으로 감사를 하는 그 기관에서 그리고 모든 것이 공개적이고 모든 공무원들이 알아야 되고 언론에 보도돼야 되는 그런 감사 활동을 하는 감사원이 이렇게 비밀을 요하는 그런 업무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적인 요소가 있고 또 어제 소위에서 감찰을 한다고 그랬어요. 공무원들을. 그 감찰을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을 비밀리에 미행을 해서 뭔가 비밀을 캐내는 이런 작업을 감사원이 한다는 얘기인데 그야말로 그는 불법이고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래서 감사원의 특갈비는 그 사용 내역을 정말로 면밀하게 증빙 자료 제출을 해야 하고 만약에 그걸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 감사원의 특갈비는 반드시 전액 삭감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업무용 택시 이게 어제 소위에서 이 기조 실장님이 2021년 코로나 때 감사원 이 공무원들이 일반 대중교통을 타기가 그래서 KTX나 이런 걸 타기 그래서 업무용 택시를 그때부터 타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업무용 택시비의 용도는 이제는 더 이상 없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11시 이후에 퇴근하는 직원들 용으로 업무용 택시비를 사용을 한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1시 이후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업무용 택시비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금액이 감사원 규모에 비해서 5억 8천. 이거는 어느 국민이 용납을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용 택시비를 다른 부처와 달리 이렇게 별도로 두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쓴 거에 대해서 예, 하여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뭐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가서 잘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